입학식이라는 자체가 너무 많이 떨리고, 저는 어저께 밤에 밤까지 이제 상하이에 있다가 이 입학식 때문에 오늘 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일 모레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지금 많은 경험하고 있고 한류에 대한 많은 니즈가 있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아시아 시장이 정말 큰 인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경험하고 저도 그것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훌륭한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시아 최고의 음악인, 엔터테이너, 엔터테인먼트 모든 걸 이끌어가시는 최고의 인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여자 가수로서는 최고의 작곡가 음원력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듣기로는 따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에이미한테 물려도 또 에이미가 굶어죽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 작곡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작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얼마만큼 수익률이 될지 또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머니, 잠깐만요. 저 죄송한데 학생들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궁금해요. 이러고 계시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싸게 저희 어마어마한 커리큘럼 많습니다. 그대로 쭉 따라오시면 그만 다가 나옵니다. 그 비밀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데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작곡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 저희 실용음악과도 계속해서 전환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 내용들도 그렇고요. 단순한 음악 쪽보다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비밀을 그 안에서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전에 지금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우리 강미호 교수님이 오늘 못 오시게 돼가지고, 네. 저한테 아까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꼭 좀 전해달라고 직접 저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그 인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홍태주 역할 친구분들도 꼭 안내해 주시길 만드셔서. 근데 응원 주시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어머님들이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네, 궁금해요. 이러시는 걸 제가 봤는데, 어느 정도인지 살짝만 앞자리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비밀일까요? 아니, 왜 그래? 궁금해서. 이제 시작하니까 몇 참 이렇게 써 있으시던데. 어머님들 이렇게 잘 교환하시고 보내셨으니까요. 아, 우리 친구들이 될까요? 네. 교수님처럼? 네, 웬만한 대기업, 대기업 이상의 5억 이상은 나옵니다. 네. 아, 저 그렇다면 우리 교신 부모님들께 박수현주 교수님께 우리 아이를 책임져달라는 얘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많이 진짜 반갑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따라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입학식 때 신입생 여러분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요.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또 신학기 이제 학기 다 마칠 때까지 잘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고요. 또 여러 가지 상담들, 또 다른 음악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 홍태준이 전상명 선생님 쪽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태준 선생님들의 이게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호텔베이식 조율제학의 학생들은요, 제 생각에는 하얀 접시, 하얀 그릇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것을 하얀 접시, 하얀 그릇에다 표현하고 실을 수 있게끔 같이 도와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